인천 상륙작전 30주년을 맞아 3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그날의 미 해병 참전용사와 가족 246명은 인천 근해에 나가 화판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날 함께 상륙하다가 산호한 전우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국군 해병 참전용사 50여 명도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당시의 참전용사들은 맥아더 원수의 말대로 작전 성공률이 5천분의 1이었지만 끝내 상륙을 성공시켜서 수도 서울을 수복한 그 감회에 젖으면서 옛 상륙 지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기념식을 갖고 참전용사들은 인천시장으로부터 기념패를 증정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수봉공원에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 전적비를 제막하고 그날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게 했습니다.